반갑습니다. 2022 수능 대비 킬러 특강이고요. 12일 날 오픈을 하기로 했었는데 여러분들 주말에 조금 공부를 하시면 어떨까. 그리고 교재가 조금 빨리 나오기도 해서요. 조금이라도 여러분 좀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에 9일로 개강 일자를 앞당겼습니다. 제목이 올해는 그냥 킬러 특강이 아니고요. 우리만의 킬러 특강입니다. 여러분들이 단원명을 정해주셨죠. 그래서 이 단원명에서 의미하는 각 단원이 뭔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어떻게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여러분들 분명히 문제를 여러 번 풀었겠지만 다시 한번 같이 열 문항을 통해서 기출 분석을 할 겁니다. 뭘 묻는 거다라는 걸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야 수능을 치러 갔을 때 이 문제가 뭐지? 하고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멘탈이 나간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그 뒤에가 다 무너지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뭘 묻는 거다 분석하시고 그리고 왜 내가 이 문제가 풀리지 않지? 왜 내가 접근이 늦었지 하는 고민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열문항 기출 분석을 시작으로 해서 분자량을 묻겠지라는 건 제가 정말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물질의 양 파트입니다. 자, 뭘 묻는지를 같이 확인을 하면서 점검을 일관되게 문제 푸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입니다. 나 1몰이야 라는 챕터 2는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입니다. 자, 그리고 개정이 되면서 용액의 농도와 pH가 추가적으로 정량적으로 계산을 하는 문제가 두 문항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2단원, 3단원은 개념을 묻는 형태로 난이도가 조금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고요. 대신에 계산을 해야 되는, 내가 손을 대서 계산을 해야 되는 두 문제가 추가가 된 만큼 네 번째 페이지에 도달하는 데 시간을 자칫 잘못하면 늦게 도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관되게 빠르게 풀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연습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쌤이 늘 강조하는 정말 단원명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달아주신 것 같고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함께 이 교재를 만들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쌤이 늘 강조하는 그 말을 단원명으로 넣으면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이걸 계속 생각을 할 것 같다. 그래서 킬러 특강은 끝까지 이 단원명을 가져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화반응은 정말 최종 목적 도달에만 신경을 쓰면 돼라는 것도 다시 한번 점검해드리면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 겁니다. 산화수는 원자 한계값을 논해 산화환원 반응, 산화수법을 이용해서 산화환원 반응식을 완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요.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준킬러야, 킬러야 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의 자작 50문항과 그리고 같이 기출 분석을 시작으로 하자라는 10문항,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항의 출처는요. 선생님이 작년부터 러셀 모의고사 검토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검토를 하고 기록을 많이 해놨어요. 얘는 이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좋구나. 이걸 이렇게 묻는 게 이렇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겠어라는 걸 세세하게 기록도 해놓으면서 킬러 특강을 위한 준비를 정말 작년부터 러셀 모의고사 검토부터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수능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정말 많이 도움이 되도록 정말 열심히 선별해서 담았습니다.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거라 확신하고요. 일관된 풀이, 쌤이 늘 강조하는 일관된 풀이가 뭔지 킬러 특강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수능에 고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 기출 분석에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강에서 뵐게요.